미국 GM 군산 공장의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비정규직들이 다른 하청업체에 재고용됐지만 여전히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불어닥친 감원 칼바람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OCI 공장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공장 측의 신고 지연과 군산시의 늑장 대처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을 계기로 금융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특화된 산업과의 연계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금융센터의 사례를 점검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얼마 전 한국 GM의 하청업체들이 비정규직을 대거 해고한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라지는 일자리와 기업의 꼼수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는 당국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GM의 협력업체들은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뒤에 다시 재고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반가움은커녕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먼저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은 최근 하청업체 10개 사 중 8개 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노동자 198명이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GM과 하청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사가 이들 해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은 해고자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숙련 노동자들을 해고한 뒤 다시 채용하면서 임금 등 처우를 대폭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에서 8년 이런 비정규직 사내 노동자들한테 단기로 다시 계약을 해서 장기직화를 무력화시키려는 그 꼼수가 아닌가. 재모집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고 있는 해고자들은 재고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여전히 계약 기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들며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며 현실보다는 법 규정만을 앞세웁니다.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들이잖아요. 소공업체 근로자 수를 줄여서 계약을 한다든지 노동법으로 제재하거나 이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노동 여건으로 내몰고 있지만 해고자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꼼수 채용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비단 GM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내 대표기업 중 하나인 전주페이퍼도 대규모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지는데 정작 일자리 창출을 외쳐온 전라북도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년 역사의 전주페이퍼, 전주제지와 한솔제지를 거치며 전라북도 대표기업으로 위상을 다져왔지만 최근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720명 중 3분의 1가량을 감축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정대를 체감해야 된다. 인원도 일정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된다. GM 군산공장 200여 명에 이어 도내 대기업에서 대규모 해고나 감원의 칼바람이 이어지는 상황.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외쳐온 전라북도는 대기업들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이 같은 상황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자들이 나오면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사후 약방 문격에 뒷북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퇴직자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 교육 지원 사업이랄지 창업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그다음에 퇴직자 배우자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 교육 지원 사업을 지금 전라북도는 올해 청년 일자리 700개를 목표로 기업들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을 1인당 50에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전라북도가 어떤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지검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웅포관광개발회장 65살 김승학 씨 등 임직원 2명과 이들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전 익산 상공회의소 회장 70살 한용규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회계 자료를 조작해 골프장 자금 29억 원을 빼돌리고 54억 원을 대출받은 뒤 전 익산 상공회의소 회장 한 씨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지난달 OCI 군산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들이 치료까지 받았던 사고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공장은 소방당국에 사고 신고도 하지 않았고 군산시는 허위 보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OCI 군산 공장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2일 사고 직후인 오후 4시 10분쯤 119 종합상황실에 다급한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기 삼북동 OCI 쪽인데요. 무슨 뭐 하얀 연기가 있으면서 막 구토가 나오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공장 측도 같은 시각에 소방당국에 사고 전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16시 10분에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OCI 측 주장과 달리 소방당국은 공장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OCI 측으로부터 접수된 상황을 확인해 본 바 저희 119 종합상황실에는 접수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OCI 공장은 사고 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거짓으로 해명한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신고가 됐으니까 소방차가 출동을 했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했다 안 했다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사고를 수습해야 할 군산시는 늑장대처에 보고조차 허위로 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40분이 지나서야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마저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아 한동안 누출 가스량을 적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하지도 않은 주민 대피까지 실시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해 국민안전처의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DH까지 올라가는 자료인데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제가 다시 보냈습니다. 확인을 못해갖고 바쁨에. 군산시의 허위 보고와 미숙한 대응으로 인근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가스를 마셔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걸린 것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군산시 전체가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유독가스를 누출시킨 채 신고도 하지 않은 공장과 늑장 대응에 허위 보고까지 한 군산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대책에는 여전히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권 시도지사는 영광 환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호남권 시도지사는 원전 사고 예방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공개하고 지방정부도 원전 규제와 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온배수 피해 보상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공영제 실현 본부는 오늘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시내버스 업체들의 직장 폐쇄가 위법했다고 사법부가 판결했지만 전주시는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2,200여 명의 시민 서명을 전주시에 전달하고 결행에 따른 행정처분과 보조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어제 개청식을 갖고 전북시대를 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금융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가능성을 부산시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봤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시대를 연 국민연금공단은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이 제3의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조성해서 금융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겠다는 또 하나의 커다란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우뚝 솟은 63층 국제금융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부산 문현금융단지입니다. 서울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으로 지난해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이 매출의 10%를 투자할 경우 향후 5년 뒤 지역에 2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한 해 60조 원 규모인 선박, 해양 금융을 특화해 서울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해양 금융의 한 90% 이상을 이렇게 취급을 해왔는데 부산 금융중심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부산이 국제금융도시의 꿈을 키우기까지는 16년 전 처음 개장한 선물거래소와 이후 옮겨온 한국거래소가 초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한 곳의 이전이 지난 10년간
부산 지역 경제에 가져다 준 효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전체 인원의 20%도 채 되지 않는 파생상품 분야만 부산에 있고 나머지는 서울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좀 기대가 다르죠. 많은 기관들이 내려와 있고 뭐 하드적인 게 완성이 많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는 내년에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금융허브를 꿈꾸는 전라북도에게 시사하는 바가 남다릅니다. 제3의 금융허브가 장밋빛 환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탄소산업 등 지역특화 금융을 육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비은행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중소기업 대출액이 은행권은 2,700억 원, 비은행권이 1,500억 원으로 6대 4의 비율을 보여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은행보다는 비은행권의 대출 조건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액 증가율이 27%인 가운데 군산시가 103%, 완주군이 59%, 남원시가 45%로 증가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군산시는 관광객 증가와 30여 개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났으며 완주군은 혁신도시에 고액 신고자가 이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7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에 나선 전주시가 2002년 월드컵 개최 경험과 전북현대 홈경기의 관중 동원력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축구협회는 오는 12월 6개 도시를 개최 도시로 선정합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노인들에게 원산지를 속인 말굽버섯을 판매한 혐의로 9명을 입건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노인들에게 혈액순환과 당뇨에 좋다며 중국산 말굽버섯을 백두산에서 채취했다고 속여 킬로그램당 96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이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국민연금 30년 그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 개혁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